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에 그 신문을 읽다 보니까 한 5, 6년 전에 베를린 특파원을 지낸 조선일보의 한경진 기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찬찬히 정리한 그런 좋은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15년 뒤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만은 원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BBC 6부작 드라마인 Years and Years라는 그런 아마 프로그램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되게 그 어떤 사회의 정책이나 제도나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그런 부분을 아마 다룬 그런 드라마를 다루기 위해서 글 시작 부분에 본인이 베를린 특파원을 지낼 때 경험했던 그런 어떤 사회의 역사적 그런 변화, 그 개인의 삶에 어떤 그런 변화를 초래하는가 이런 부분을 찬찬히 정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일상이 무척 분주하고 또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앞날을 좀 지그시 생각해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자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직업의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미래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기사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만 그 사진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사진입니다. 2017년 3월 1일 비가 흩날리는 그런 상황,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촛불 집회에서 중앙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자세로 아주 허무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고 좌측에는 추미애 장관이 있고 또 우측에는 이재명 경기도 현 지사가 있고 또 문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추미애 장관 전 장관과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가 아주 긴밀하게 뭔가 이렇게 아주 흥이 난 그런 모습으로 촛불을 들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 바로 또 문 대통령의 바로 뒷좌석의 좌측으로는 현재 경남도지사로 있는 김경수 지사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우위를 쓴 많은 사람들은 다 이 흐뭇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쏟아지는 뉴스를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다. 난데없이 예멘 난민 신청자 458명이 제주도로 찾아와서 갈등이 빚어대던 2018년 그리고 반일 분매운동이 골목 상권을 휩쓸고 지나가던 2019년 그리고 선거철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국거리를 사게 될 것은 2020년 일찌감치 내다본 사람이 있었을까 이런 일들을 가만히 내가 돌이켜보니 한경진 기자 자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부터 6년 전에 아주 우연히 목격한 적이 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르고 우리나라는 다르고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미뤄보면은 한 사회나 한 국가가 맞는 미래의 모습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현재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주 우연히 미래가 오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모습은 현재를 찬찬히 또 예리하게 살펴보면 얼마든지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은 젊은 날부터 사회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부분에 개인적인 굉장히 선호를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썼던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을 당시에 쓴 10년 후 한국이란 책과 같이 앞을 내다보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한경진 기자가 지금부터 6년 전에 베를린 특파원으로 근무한 당시에 경험했던 그 당시의 역사적 사례는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적이고 예언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를린 특파원이었던 2015년 여름에 국가 부도 위기에 찬 그리스의 아데네에 머물면서 포퓰리즘의 광풍을 취재할 때 일이었다. 당시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을 연장해주는 대신에 고강도 경제개혁을 요구한 상태였다. 하지만 반긴축 정책을 내세워 승리한 좌파 정권은 허리띠 조이기를 거부했고 채권단 개혁 수용하는 찬반 투표에 붙이면서 나라를 두 동강 내고 말았다. 아덴의 도심은 부자를 먹어치우자 같은 섬뜩한 문구와 아나키스트, 이른바 무정부주의자의 표식들이 온통 뒤덮고 있었다. 거리에는 공상당 깃발을 흔들며 나라 돈을 더 풀라고 요구하는 시위대까지 등장했다. 최고급 백화점은 1990년대 동네 쇼핑센터처럼 낡아 있었고 명문 아덴의 대학교에서 만난 젊은 인재들은 인터뷰에서 하나같이 고국을 떠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리스어로 카오스가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듯 싶다. 참 이 내용을 아마 들으시는 지금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마다 생각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저는 대단히 대한민국의 10년, 5년, 15년 후의 모습에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빚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치 기우제처럼 무슨 별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별일이 없이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 환경이 계속 악화가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으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사회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재살 깎기 식으로 더 극단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와 문화적 토양도 다르고 역사적 그런 경험도 다르고 또 인종적으로도 많이 다른 그런 나라지만 그리스가 겪었던 그런 일들은 너무나 지금까지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그냥 그것은 그리스 이야기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한경진 기자가 2015년 베를린 특파원으로서 포퓰리즘의 강풍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엄청난 고통에 노출됐던 당시의 그리스의 재정위기 상황을 취재한 것은 우리가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빚을 진 나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빚을 진 나라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그러나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사업가는 투자를 억제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냐 이야기. 그리스도 기본적으로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피해가 2030과 같은 노동시장에 진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좌파적 정책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이 부활하거나 다시 재생하거나 다시 나아지는 그런 상태를 경험한 국가는 한 국가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책은 항상 인간의 본성과 본능에 호소력이 크기 때문에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기사에 아주 짧은 기사 그리고 누구든지 다 그동안 많이 노출됐던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뭐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별것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점입니다. 이 기사는 다른 기사에 비해 가지고 독자들의 의견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보면 여기에 한기재이란 분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15년의 한국이라고요? 답은 기사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에서 택배원 중심의 경제로 변화하는 것이죠. 국제 경쟁력 없는 노동 능력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임금과 저능률이 사회에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 몰락으로 자원 없는 한국은 폭망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내에서 당연히 생산하고 또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상품이 앞으로 15년 후에 한국 땅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만들 수 없으면 그것을 수입하면 되죠. 수입할 돈도 없고 만들 수 없는 능력을 그런 상태에 처한 국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독자 의견을 보면 일반 시민들 가운데 깨어있는 시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 몰락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이 없는 그런 한국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겠느냐에 자식들 보고 앞으로 그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특히 40대나 50대 부모님들도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베를린 특파원을 2015년에 지내면서 아덴의 그리스를 방문해서 당시에 심각한 그런 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그리스의 경험담을 간단하게 정리한 한경진 기자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예언적이고 또 일종의 예고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깨어나지 못할까. 자기에도 다음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본소득제와 같은 도저히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포퓰리즘의 광풍에 휩쓸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만들어내는 데는 70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망가지는 데는 여러분 이미 보시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실하게 인생을 만들어 오더라도 순식간에 약물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망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를 보면서 함께 공유하는 많은 시민들이 더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에 담았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